플로리다로 이사 온 2011년 이후 매년 1월 1일 아침에 꼭 하는 리추얼이 있습니다. 바로 1월 1일 아침 바닷가에 가서 해 돋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해 뜨는 시간을 찾아보니 7시 15분이라고 합니다. 30분 전에는 나가야 동트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바닷가까지 걸어서 10분이 좀 안 되는데 걸어가는데 벌써 하늘이 오렌지색이 되는 것 같아서 아직 해 뜨면 안 돼 하고 서둘서둘 갔습니다. 아직 해는 안 떴지만 해 뜨기 2, 30분 전부터는 벌써 환해지기 시작입니다. 바닷가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모닝 조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달도 아직 떠 있습니다. 아침에는 춥지도 않은지 새들이 많은데 요즘은 펠리칸이 잘 안 보여서 궁금합니다. 해는 우선 초능력자가 되고 싶고 무엇보다도 2022년, 2023년에는 전부 다 버리고 정리한 것들이 많으니 2024년에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까지 알뜰하게 다 쓰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았고 구름도 별로 없어서 해가 뜨기 시작하자마자 수평선에서 해 뜨는 것이 보이는데 커다란 해가 두둥실 뜨는 것이 아니고 바늘끝만한 작은 점으로 올라와서 점점 밝아지고 동그란 모양으로 떴습니다. 집에 와서 아침으로는 떡 먹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설날보다 한 해의 마지막에 컬러드 그린과 블랙 아이드 피를 먹는 것인데 좋은 행운을 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침은 집에 있는 것을 먹고 그래도 저녁은 엄마가 보내준 떡국떡과 말린 표고 말린 호박으로 떡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물은 스페인산 홍합 깡통을 따서 양파, 표고버섯, 호박으로 냈고 만두 대신 라비올리, 파 대신에 딜 허브를 넣었는데 이것이 진짜 진하고 맛있었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